10시 10시 이것들이야. 그래서 저 영화 보려고요. 방원 찔고 저 새끼들 씨. 자 오케이 보자. 그래서 미친놈들이 이제 아들을 사는 게 그거 하다. 자 다음 거 있죠? 자 해봐. 읽어봐. But 아니야 읽어. But the problem goes much deeper. 그죠? 자 해석해봐. 그러나 문제는 훨씬 더 깊게 들어간다. 그죠? 너희 그 뭐야 비교급 강조하는 거 알죠? 엠파스 비교급 강조 알아? 너 비교급 앞에 그 엠파스 쓰는데 뭐는 못 써? 유노 그거 지랄 씨 빨리 적어 새끼야. 네, very는 안 돼요. Very 비교급 앞에 very 안 돼. 자 아무튼 훨씬 더 들어가는데 자 다음 거 해봐. 나는 아 영어 읽어. Many children are kidnapped and then criminals who force them into pickpocketing. 자 이거 해봐. 아는 아이들을 납치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할린다 범죄자들에게 자 컴마후 나왔죠? 그렇지 이거 계속 좀 보면 엔드 데이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소매치기 하라고 강요한다 라는 거지. 그래요 참 그거 하죠 이제. 그래, 키드넵. 픽포켓이네. 픽포켓? 주머니를 집어요. 주머니를 이렇게 픽포켓. 아예 나쁜가. 저거는 주머니에 픽. 납치 저거. 저 키드넵 있잖아. 저게 납치하다잖아. 저 납치하다랑 요거랑 같은 어원이 있어요. 거기 아니 어원이 아니고 같은 단어 있고 거기다 적어. 이거는 모를 거야 되네. abduct. 너무 지랄하지 말고. 지랄하지 말고. 자 이게 abduction 그런 거야. 유행어. 지랄하지 말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자연스러. 그래요. 아무튼 어브덕트가 이거보다 이것도 납치하다, 유기하다 이런 거야. 덕트가 뭔데요? 그렇지. 여기서 A, B가 뭔 줄 알아? 쪽으로. 그건 A, T야. 이제 A, B는 달라. 아, 그래요? A, B는 떨어뜨리다는 거. 파트. 파트예요? 파트예요. 떨어뜨린 거. 덕트는 뭐? 덕트는 원래 그 듀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듀스. 자. 내가 한번 알아줄게. 자, 우리가 프로듀스라는 거 있죠. 프로듀스 있고, 그 다음에 리듀스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만약에 디듀스 해버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고 여기에 인듀스 들어가면 C4 되고 그 다음에 스듀스 이러면 넌 뭐 여기는 어디지? 이렇게 다 있는 단어예요? 네. 디듀스 처음 들어본데. 인듀스로, 시듀스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또 이제 하나가 이제 컨덕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어? 뜻이 다 뭐? 다 이런 게 뜻이 있어. 오케이. 그거 다 써? 아요? 다 써? 5 정도 써. 자, 이렇게 끄면 되겠지, 당연히. 자, 듀스 있죠. 듀스가 약간 그거야. 뭐지? 끌어당기다. 그렇지. 듀스가 to draw예요. draw. 끌어당기다. 오케이? 끌어당기는 느낌이야.
그 우리 프로듀스 알죠? 프로듀스는 생산하다, 그죠? 자, 프로가 뭐죠? 앞으로. 앞으로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이 되는 거지. 자, 리듀스는 뭐죠? 이거 감소시키잖아요. 감소. 이건 어떻게 감소죠?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그렇지. 다시 뭔가 뒤로. 뒤로. 여기 위가 뒤란 뜻도 있죠? 그래서 뒤로 당기는 거니까 감소시키는 거. 오케이? 자, 이거는 너희들 잘 모를 거야. D가 뭐죠? 아래로. 아래로 끄져 당기는 거거든? 그러면은, 뭔가 큰 전제를 먼저 해. 그 3단 논법 알아? 네. 뭐야? 대전제, 소전제. 그렇지. 그러니까 대전제 예를 들어서 뭐야? 큰 거.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 소크라테스. 고로 소크라테스는 뭐 죽는다. 뭐 예를 들어. 죽는다. 그렇지. 맞지. 3단 논법 맞지. 이 디듀스라는 게 바로 대전제에서 요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전제로 해서 그런 거를 다른 사례에 다 적용시키는 거지. 그죠? 이거를 연역이라 그러냐, 귀납이라 그러냐? 연역. 맞아. 그래서 얘가 저게 연역이에요. 뭐라고? 이게 연역하다. 이게 연역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말로 이제 추론하는 게 되는 거야. 와, 오, 좋대네, 이거는. 근데 진짜 어머, 여기까지. 좀 섹시한데요? 연역이고. 그럼 인듀스는 뭐야? 안에. 자, 연역의 반대. 귀납. 귀납이야, 이게. 이게 이제 귀납이고, 이게 귀납은 뭐죠? 일반적인 사례에서 이제 그 어떤 전제로 가는 거지. 그쵸? 반대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귀납하고, 이것도 약간의 이제 추론의 느낌이 있죠. 이게 또 유도하다도 돼요, 유도하다. 유추. 유추. 그러니까 뭐야? 인. 안으로 듀스 끌어당기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야, 유도하다도 돼. 유도하다. 인듀스. 알았어? 자, 스듀스. 이거는 뭐죠? 이거 SE 있잖아. 이거 알아줘야 되거든요. SE. SE는 separate 있죠. Separate. 분리시키는 거. Separate. 여기 SE가 뭐야? 분리야, 분리. 아, 뭐야. 자, 분리인데, 자, 봐봐. 이게 이제 분리시키는 건데, 이게 유혹하잖아. 그쵸? 아, 뒤에 S가 생략돼가지고. 나 지랄하지 말고. 그게 더 말이 되는데. 자, 어떻게? 뭔가, 어떤 얘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야. 끌어당기면서. 다른 방으로 맞죠. 그러니까 약간 바람 끼는 건가? 약간 이제 그 여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를 흘러와 그래서 뭔가 분리하면서 이제 끌어당기면서 분리시키는 거. 이건 약간 억지야. 에이 차라리 SEX 니알아세 니알아세. 자, 그 컨덕션은 뭐야? 컨덕션 뭐 실행 이거 뭐 컨덕트 익스페리먼트 실험하는 거 시행하다잖아. 그렇죠? 그러면 커니 뭐 완전히 아니면 함께. 그 다음에 이게 더기 끌어당기고. 완전히 끌어당기고. 뭐 함께 끌어당기고. 뭔가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실행하다. 알겠어? 그럼 뭐야? 이거는 뭔가 이렇게 끌어당겼는데 이것도 분리시키는 거지. 갖고 와서 뭔가 납치한다는 그런 느낌. 이해됐어? 그래서 저 키드 스냅피는 저게 어원이었어요. 아, 이건 어원이 있어요. 이것도. 키드하고 스냅 S가 빠진 거야. 애기를 스냅 낚아채다. 오. 아, 그래서 낚시. 그래서 낚시. 손목 스냅이 낚아채다. 손목을 낚아채다. 손목 스냅. 스냅이 이거 낚아채다. 낚아채다. 자,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 뭐? Abduct. 알겠습니까? 이건 약간 고3 정도 되는 단어네. 들어본 것 같은데. 또 이해가 다를 거야. 새끼 진짜. 여보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쓰레기 같은 짓거리 한다. 자, 그 다음 거 해봐. 아니, 영어 읽으라고. Unfortunately, kidnapping cases are extremely hard to solve. 자, 뭡니까? 불행하게도 납치 사건을 졸라 어렵다 해결하기에. 그쵸? 이거 맞죠? 케이스 있으니까. 자, 그 다음 거 해봐. Trafficking gangs often pass children between several people, making it difficult for police to track a missing child. 자, 그래요. 자, 해봐. 불법 거래 갱단, 그렇죠. 뭐 조폭들. 아, 저 새끼 진짜. 앵간이 화라해. 갱뱅이 뭔데요? 네가 생각하는 그거. 근데 뭐야? 그건데. 어? 그. 자, 아무튼 이 이것이. 기억. 자, 뭡니까? 해봐. 종종 넘긴다. 아이들을 여러 사람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콤마 아이인지 뭐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죠. 자, 뭐 하면서? 만들면서 그것을 어렵게 경찰이 요래를 추적하는 것을. 그쵸? 영화가 기사적이네. 그쵸? 뭐가? 영화가 갱단들이. 아, 그쵸. 자, 여기 이 있죠. 자, 여기 이세다가 밑줄 쳐봐. 여기 이시 뭐죠? 가 주어는 아니지. 가목적 써. 이거 가목적어고 진목적어는 뭐죠? To track 이하가 진목적어지. 근데 이 to 앞에 나온 for는 뭐다? 의미상이죠. 이거 to의 의미상이죠, 그렇지? 자. 아무튼 그래, 아주 싸가지없게 이렇게 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to 맞죠? 감옥적어, 진목적어. 자, 그 다음 거 해봐. Also, many transactions take place over the internet. So, if the seller can cover his online tracks well enough, there will be no physical evidence that a child was sold. 자, 해봐. 또한 나는 transaction이 뭐죠? 매매 거래가 자 take place. 청소를 대훈아 take place에 밑줄 무슨 뜻인지 알아? 이게 청소를 정하다. 대훈이 한대. 왜? 아 그게 안 돼요? 장훈이야. 테이크 플레이스가 뭐죠? 배치하다. 자, 너도 한 대. 테이크 플레이스 이거 옮기다. 너 두 대. 건아야. 테이크 플레이스가 뭐야? 너도 모르네. 알 것 같은데. 오늘 신입생 한번 가나요? 오늘 신입생 한번 가나요? 신입생 경험해야 돼, 미리야. 모두 첫 경험. 너 테이크 플레이스 몰라? 첫 경험이에요. 이거 이런 거 찾아봐야 돼. 아, 같은데. 저 한번 해. 너 알겠지? 이거 맞히면 저도 저 해. 이런 거 꼼꼼하게 해야 본인 실력으로 가는 거야. 할 것 같아. 윤호 테이크 플레이스. 개최하나. 개최하다. 너 한 대. 왜요? 쌤 기다려주세요. 일어나봐. 닥쳐 이 새끼야. 누가 찾아보래 자갈. 개체하다. 누가 찾아보래. 개체하다는 양아치네. 근데 여기서 개체하다는 아니죠? 그럴 것 같아? 발생한다, 일어난다. 뭐가 개체하는 거야? 근데 저한테 안 물어봐요. 저 새끼가 다 개체하다랑 발생하다랑 다 몰라. 아, 죽여? 아니 다르잖아. 야 이거 발생한다. 야 아 내가 맞추라 했네. 야 몰라서 나도 빨리 써. 네. 자, 또한 많은 거래가 발생한다. 자, 해봐.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만약에 판매자가 감출 수 있으면 그 온라인 자취를
근데 뭐야?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면 뭐가 없을 거다. 피지컬적인, 물리적인. 그렇죠. 증거. 그러니까 이게 뭐 물증이지. 물증이 없을 거야. 뭐라는 아이가 팔렸다는 증거. 여기 탭 밑줄. 여기 탭 뭐죠? 등격. 그렇지. 섹시하다. 동격이지. 왜 뒤에가 완전하잖아. 이거 수동태, 수동태의 형이 완전하죠. 그 다음에 앞에 이거 그거니까.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연병에서 그렇지 잡기가 좀 되게 거시기하다. 막 인터넷상 하니까 실제로 장난 아니겠지. 그러겠지. 여기 5번에 이거 well enough 나왔는데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뭘 물어본 거지? Enough 있지? 아닌가? 그렇지. 형용사 부사 enough야. 거기다 써? 근데 이게 지금 뭐야? 부사지. 그래서 부사 enough. 이거 순서 물어본 거야. 그 자리 바꾸면 안 된다. 알지? 뭐 형용사 부사 enough to 그거. 자, 아무튼 오케이. 여기 transaction 있죠? 네. 여기 trans가 무슨 뜻이죠? 이동. 이거 트랜스 알아야 돼. 거기다 써? 트랜스포머. 그래. 트랜스폼도 있고. 트랜스레이트도 있고. 트랜스포트도 있고. 그래서 이동이라고요? 그렇지. 트랜스레이트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성을 이동. 그 성변환한 거잖아. 트랜스젠더. 선생님도? 이렇게 좋아요. 아니 옛날에 서울에서 이태원에 살았거든. 네, 이태원이 뭐를 하는지 알아? 개방적. 이태원에 거기 외국인들이 많고 그래서 게이바? 그 게이바나 트랜스젠더 졸라 많아. 그래서 새벽에 가면은 거기 차가 어떤 진짜 몸매 진짜 좋아. 그럼 막 이렇게 밤에 딱 서 있는데 차가 이렇게 슥 가. 그래갖고 태우고 가갖고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 그 트랜스젠더 갱배? 아니 갱배는 아니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그냥 있는 아니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납치란 뭔 소리지? 아니 여자가 트랜스젠더인데 엄청 야하게 입고 근데 또 이뻐. 아니 납치 같은데 차가 슥 멈춰. 거기 남산 그 이태원에 남산 있거든. 그래서 그 차가 슥 멈춰. 그래갖고 얘기하고 이제 새벽에 태워서 가는 거지. 그게 트랜스젠더예요? 응시의 은밀한 사생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 하더라고. 트랜스젠더가 뭐 먹고 살겠어? 트랜스젠더가 뭐? 남자 먹고 살고 뭐하고 돈을 성전환. 그 젠더가 그거잖아. 성이잖아. 뭐냐? 자 아무튼 그래요. 어머가 어떤 뜻이야? 뭐라고? 뭐? 뭐가 어떤 뜻이야? 어머. 아 있어 있어. 어머를? 뭐야 뭐래 스키 뭐래 빈스 스키 빈스 스키 이런 일이 뭐라 스키 젠더 젠더 보이 아 있어 아 그래 아니면은 그 똥벌 할 수도 있고 그건 너무 더럽잖아 그 비드 그걸 알고 하는 거지 쌤 그런 젠더들 그것도 붙여요 트랜스 젠더 그거는 돈 많이 들어서 안 붙여 뭘 붙여 보 전복 그걸 붙이냐고? 네 떼지 뭘 붙여 이 새끼야 아 떼기만 해요? 트랜스젠더들 보통 남자가 여자 되는 건데 떼기만 해요? 잘라내지 여기 붙이고 여기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 거를 안 붙여요? 여자 거 어떻게 붙여 아 그래요? 이 새끼예요? 지금 부모님이랑 통화된 거야 죽어버린다. 이 새끼가 여자 꼴로 찍었죠. 학원 문 닫기만 한 거야 이 새끼가. 아주 아주 무서워. 이상적이야. 닫혀 있는 거 하나 왔어. 여기서 부모님 붙여야 돼. 아 진짜 미친다. 문단을 꺼냈다. 못 들었어. 게이파 가본 적 있어요? 게이파? 기대봐. 쌤이 고민해요. 아니 가봤나? 유튜브에 나와. 이태원에 있는 그 빠는 가봤는데 게이빠는. 게이빠 뭐? 아 트랜스젠더 빠 가방 같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친구가 가자고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그 바 간다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무지라. 그냥 트럭 몰고. 몰래 트럭이 그냥 일반 술집 간다고 다 여기 있는 여자들 다 하냐, 무지라. 왜? 아니, 집단했어. 그래서 보기 좋아요. 쌤 친구는 했어요. 그냥 술 마셨다고. 근데 트랜스젠더 오빠. 근데 왜 많은 뭐 몰라 그 새끼가 그 새끼가 약간 좀 그래서 아 근데 그 너 그 태국이지 태국. 네. 태국은 트랜스 그 성전환 그 엄청 많이 하거든. 거기서 되잖아요. 그래 태국 여행 가다가 그러면 다 그거 알지 트랜스젠더 막 쇼하는 거 이렇게. 저 그거 봤어요. 봤어? 어. 그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키가 꽤 커요. 어. 여자인데. 어. 여기 막 튀어나와 있고. 아무튼 뭐 한국에서도 홍콩 갈 수 있다는데 뭔 소리예요? 아씨 이상한 한국어 보지 말라고. 아 그거 한국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거. 씨발 나 가끔 쇼가스에 나한테 군대하고 어? 아 이제 하루에 뭐 세 번 가겠네요. 아니 왜 그렇게 뭐 비아도스인가 뭔가 오라이 같아. 왜 나오냐 그거. 아 병신 진짜 비하졌어 비하잖아 그게 뭐야. 자 그래 아무튼 오늘 커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오래 이렇게 끝나 오랫 동안 원래 데이지 수정이라고 뭐 단단해진다 예은 병아. 자 좀 자 이거 해봐 시원없어. 야 해봐봐 Homelessness is Vegas. 그 다음에 homelessness has doubled in the past decade에요. Decade to about 12,000 people. 자 여기 이렇게 세 자리 이렇게 끊어서 하는 거요. 12. 그래. 야 해봐. 우수. 노스. 아 진짜 새끼지. 노스 그. 어 뭐야 대본 있다. 심각한 문제. 어 라스베가스에서. 어 라스베가스 어딘지 알지? 라스베가스가 뭐로 유명해요? 야구. 야구는 LA로 찐따야. 그걸 로스 엔젤로스라고. 아 라스베가스 너희 그 도박 몰라 도박? 알아요 그 도박성. 어? 왜 안 돼? 라스베가스 곰 유명하잖아. 곰 연어? 아니고? 캐나? 라스베가스 그 밴쿠버거. 그리고 근데 밴쿠버는 뭐가 맛있어요? 밴쿠버는 특산물 같은 거 뭔가? 그 메이플 시럽? 아, 그 그런 그 아니 오메가 3 이런 거. 오메가 3 오메가 3 연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연어가 많으니까. 어, 연어 많이 먹었어요. 연어 그냥 먹은 거 같지. 곰 먹어봤어요. 안 파나? 곰? 안 파나? 공동을 잡혀가잖아. 그리즐리 돼요. 아, 고기는 불법이 아닐 수도 있잖아. 자, 그래요. 아무튼. 자, 여기 봐봐. 어, 여기 위치냐, 후주냐, 이렇게 나왔잖아. 네. 대훈아. 네. 이거 어떤 거야? 위치인 것 같은 후주. 씨발, 그게 맞췄다고. 아, 지렸다. 자, 대훈아, 이거 후주죠? 네. 이거 왜 후주예요? 지역이잖아요. 이거 두 개의 차이가 뭐야? 위치인의 무슨 격이야? 주격이랑 대훈아? 네. 뭐야? 주격이랑 목적격이잖아. 네. 후즈는 뭐야? 무슨 격이야? 아 저 찐따 새끼 진짜 후즈 소유격이잖아. 소유격 빨리 써야 새끼야. 아 뭔지 알았어요. 이제 라스베가스. 야 이거 소유격인데 자 봐봐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돼? 뒤에 나온 거를 보고 결정하는 거지. 네. 그쵸?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 그 다음에 목적격은 SV. 자 소유격은? SV. 소유격은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뭐뭐의 목격은 주어 명사. 여기 아는 사람 없어? 명사. 명사 그렇지. 명사 나와야 돼. 나비 이거 알아야 돼. 네. 그렇지? 어. 그래서 뒤에 만약에 이게 나왔다. 명사가 나왔으면 소유격. 그럼 뭐야? 명사. 이거 명사. 오케이? 명사. 그래서 이렇게. 자, 그거에 근데 후즈는 뭐다? 앞에 선행사가 뭐여도 사물이어도 쓸 수 있다.
그 개구전은 사람 삶을 다 내. 네. 알지? 응. 오브 위치지 뭡니까? 오브 위치? 네. 오브 위치도 되죠. 오. 그렇지. 사물일 때는 오브 위치도 돼요. 자, 이어서 해봐. 자, 그 도시에 뭡니까? 노숙자 인구가 두 배가 되었대. 근데 in the past decade, 지난 10년간 두 배. 근데 어디까지 간 거야? 대략 12,000명까지 노숙자. 우리나라는 솔직히 노숙자를 보는 게 어때요? 잘 안 보이지, 노숙자. 서울역에. 그렇지, 서울역에. 그렇지, 서울역에 많지. 서울역에 많아, 서울역에. 노숙자야, 살짝 그런 사람도 알지. 뭐? 서울에서 계속 보겠다. 갑자기 공망하지 않아. 뭐, 이런저런, 뭐,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캐나다, 아무튼 거기, 뭐,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는 노숙자가 엄청 많아요. 그냥 길거리에 진짜 많아. 왜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 안 하고 이렇게 해도 정부에서 돈이 나와. 그러니까 돈 나오니까 일 안 해도 되는 거지. 어디서? 그리고 이제 뭐 하니까 마약하는 거야. 그 정도로요? 그렇지. 마리화나 하고, 대마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나도 마약 안 해. 뭐였지, 이게? 엑스타시 아니야? 오카인. 마약 안 해. 자. 아무튼 이렇게 증가되었대요. 자, 다음 문장 보고 합시다. 자, 해봐. In an effort to reduce the homeless population in the city, Las Vegas has approved laws limiting the distribution of free meals in parks. 자, 이 문장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해봐. In an effort. 자, 어떤 노력에서. 자, 줄이려고. 뭐를? 노숙 인구를 그 도시에서 줄이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는 승인했어. 법인데, 여기 ING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제한하는. 자, distribution. 분배. 그쵸, 배급. 근데 뭐? 공원에서 무료 식사 배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원에서 무료로 막 해버리니까 노숙자들이 몰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프리를 안 주면 많은 데서겠지. 자,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하고 오늘 뭐 한데까지 복습해오고 여기 어디냐? 밑에 14 있죠. 네. 거기까지 내가 해오라고 했잖아. 네. 그래. 14. 내일은 이거 14 하면 다 될 것 같긴 한데. 네. 예수 숫자 없는 걸로. 그렇지 않을까, 그지? 내가 단어 같은 거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할 거니까 14. 혹시 안 돼 있는 사람 14까지 꼼꼼하게 해오고. 네. 그 다음에, 너희 이제 모의고사랑 그거, 단어 3일차 하고, 모의고사는 몇 개 해올래? 모의고사 없으니까 모의고사 조금 더 할 수 있겠지. 5개.